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곧 다가올 패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광신도 선택받은 자가 2성 2개 기물로 계산되니까 이제 광신도 선택받은 자가 나왔을 때는 충분히 광신도 빌드업 혹은 최종 조합에 광신도를 쓸만해졌다. 빌드업도 되게 좋아지고 최종 조합으로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자, 귀감 시너지 역시 똑같아요. 그만큼 이제 선택받은 자가 되게 중요시해졌다. 가된것 같습니다. 다음. 명사수가 2명사수가 조금 너프를 먹고 6명사수가 버프를 먹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택받은 자를 활용하면은 오히려 버프다. 그냥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빌드업 부분에서 2명사수가 조금 약해진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때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 안 하고 명사수는 여전히 1티어다. 이제 중요한 게 현혹술사예요. 현혹술사가 기존에 공격력을 50% 감소시키고 이제 초, 2현혹 5초, 4현혹 15초였는데 이제 시간초가 8초로 고정되고 공격력만 50% 80%로 바뀌었어요. 자, 그냥 변경이에요. 그냥 상향은 아닌데 기존보다는 훨씬 쓸만해졌습니다. 왜냐면 4현혹을 쓰려면 이지리얼이 필요한데 이지리얼 같은 경우에는 스킬을 쓰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스킬 쓰고 나서부터 15초인데 15초 끝나기 전에 전투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별로 안 썼죠. 그래서 변경된 게 훨씬 쓸만해졌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닌자가 기존에 엄청 사기였어요. 그래서 살짝의 너프를 먹어서 밸런스 조정을 했다. 다음 챔피언 밸런스. 피오라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으니까 패스. 리산드라가 중요해졌습니다. 리산드라 스킬 공격 타겟팅이 변경됩니다. 현재 공격하던 챔피언에서 가장 강력한 적 챔피언 타겟팅, 상대의 가장 중요한 메인 딜러 혹은 2성, 3성, 성이 높은 애들이 주요 타겟팅이 되겠죠. 이러면 현혹술사가 아까 기존에 변경된 것처럼 더욱 쓸만해진 거예요. 원래 리산드라는 내가 때리고 있는 평타를 모션을 때리고 있는 챔피언한테 스킬을 난사했는데 이제 가장 강력한 적한테 난사하니까 공격력이 50% 80%로 감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연구해 볼 만해요. 자, 베인도 엄청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버프를 먹었어요, 버프. 명사수는 더욱 쓸만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6명사수도 버프를 먹었고 했기 때문에 원래 6명사수로 갈때 저코스트 명사수 선발자로 6명사수로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이제 베인 명사수가 나와도 6명사수를 갈 만하다. 다음. 자, 바이 역시 대장군 쪽이 버프를 먹을 것 같았는데 대장군 시너지보다는 바이가 버프를 먹었어요. 기존에도 3성 찍으면 굉장히 셌어요. 근데 조금 더 세졌죠. 6초에서 8초. 그리고 피해량이 600에서 800으로 버프를 먹었는데 이제 대장군을 가면서 바이 3성을 찍으면 바이가 엄청 셀 거예요. 심지어 선택받은 자 바이의 스탯이 400HP에서 25%의 마나 감소. 이걸 바뀌었기 때문에 스킬도 자주 쓸수 있을 겁니다. 되게 좋아진 것 같아서 이 바이 부분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코스트. 아칼리가 굉장히 사기였는데 약간 너프를 먹었어요. 블루가 들어가면 평타궁 이랬는데 이게 조금 딜레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산인자도 좀 너프를 먹었고 밸런스가 좀 맞아졌다. 그래도 여전히 니남이 나쁘진 않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자, 이블린. 삼성 쪽이 좀 많이 버프를 먹었어요. 900에서 1400. 그러면 아까 광신도도 버프를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광신도 이블린이 나와서 삼성을 찍어버리면 광신도도 세지고 이블린도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충분히 광신도를 최종 조합으로 넣을 수 있다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1400이면 총검 하나 들어갔을 때 풀피가 될 확률이 엄청 커요. 굉장히 세진 거예요. 누누도 삼성을 찍었을 때 별로 메리트가 그렇게 있진 않았어요. 좋기는 좋았는데 후반 가면 갈수록 한 입에 삼키는 확률이 별로 낮았습니다. 근데 이제 1800이면은 거의 웬만한 챔피언은 다 한입에 먹는다는 거예요. 스킬 쓸 때마다. 그래서 되게 좋아졌습니다. 누누 역시. 자, 4코스트. 아리가 엄청 사기였었는데 드디어 또 너프를 먹었어요. 그래서 500에 475, 675 이렇게 됐는데 이제 진짜 아이템 완전 대박으로 나오는 거 아니면 전부 다한 방에 삭제될 확률이 조금 낮아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이제 밸런스가 맞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아리를 잘줄때 가는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혹은 아리 선택받은 자가 나왔을 때는 기존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패치가 진짜 선택받은 자가 되게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자, 모르가나.
모르가나의 스킬 타겟팅이 변경된다고 하는데 랜덤에서 제어 가능한 랜덤 타겟팅. 아마 제 생각에는 정확히 이해는 안 가지만 이제 기존에는 완전 랜덤이었어요. 뭐 상대방이 배치 뭐 퍼뜨리는 사람, 뭐 암살자도 섞여져 있고 막 그렇게 돼 있으면은 모르가나 장판 스킬이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도 불구하고 한 명한테밖에 못 쓰고 이런 상황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어 가능한 랜덤 타겟팅이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미 속박이 맞았거나 아니면은 제어 효과가 들어간 상태인 챔피언 말고 적 챔피언 말고 아무것도 받고 있지 않은 사람, 그 챔피언들 중에 랜덤 타겟팅이 됐다는 뜻인 것 같아요. 아직 근데 정확히는 몰라서 한번 써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애쉬는 이제 버그가 있었는데 그 고쳐온 거고 좀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5코스트 리신이 제가 볼 때는 약간 너프를 먹었어요. 근데 왜 너프 시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리신은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리신은 넘어가고 세트가 엄청 시즌 초에 되게 좋았었는데 중간에 너프를 한번 먹고 잘 안 썼어요. 근데 이번에 드디어 버프를 먹었습니다. 1차 스킬 피해량이 굉장히 약했었는데 이게 40% 60% 이러면은 진짜 충분히 쓸만해요. 거기다가 운영을 정말 잘해서 고밸류 덱 갔을 때 선택받은 자 세트가 나오면은 그렇게 반갑지가 않았었어요. 별로 반갑지가 않았었는데 이제 스탯이 30% 상승해요. 그러면은 선택받은 자 세트가 되게 좋아진 거예요. 자, 릴리아는 뭐 별로 상관없는 것 같고 제가 이지리얼이 마나를 스킬을 못 쓰는 게 되게 안 좋다고 그랬었는데 드디어 마나가 버프를 먹었어요. 이 정도 버프면은 진짜 좋아진 거예요. 체감상 되게 빨리 궁을 쓸 거예요. 이지리얼이 현혹술사 쪽에 덱이 뭔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이템 밸런스 루덴이 좀 너프를 먹었는데 솔직히 저는 루덴이 왜 너프 먹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루덴 쓰는 덱이 나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미마저도 안 나오지 않을까. 그래도 딜이 너프 먹은 건 아니기 때문에 잘 주면 갈만하다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라바돈은 기존에 엄청 안 좋았는데 10% 버프 먹었고요. 루난도 75%에서 100%. 이러면은 이제 진같이 공격력이 높은 챔피언한테 루난이 굉장히 어울리는 아이템이 된 거예요. 뭐 죽음의 검. 죽음의 검이 이제 공격력이 스택이 쌓이니까 죽음의 검이랑 루난을 같이 가면 굉장히 시너지가 나온다. 다음. 자, 스태틱의 단검이 신성이 너프 먹으면서 스태틱도 같이 너프를 시켜가지고 워익이 쑥 들어갔는데 이제 스태틱을 조금 더 버프 시켜줘서 쓸만해지게 만들어놨어요. 신성도 솔직히 제가 한번 해봤는데 잘 나올 때는 갈만해요. 충분히 사람들이 요즘 잘 안 하더라고요. 충분히 괜찮은 덱이다. 스태틱도 이제 더 버프를 먹었으니까 다시 나올만하다. 지크랑 지로차문이 좀 원래 엄청 좋았는데 조금 너프를 먹었습니다. 이제 지로차문은 제가 항상 템이 남으면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만들었었는데 1초면은 처음부터 만들라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후반부에서 필요할 때 그때 만들라고 할 것 같습니다. 지로차문이 너프를 먹음으로써 아까 니남이 좀 너프를 먹었는데 지로차문이 너프를 먹었으니까 니남도 그냥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패치 내용 좀 알아봤는데 이번에 현혹술사 쪽이 되게 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게임을 해보고 이제 꿀덱이나 그런 거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